여로빠.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예정에 없던 이벤트에 참여했는데요. 1500불 믹스 게임 홀덤이랑 오마하랑 8판씩 하는 그런 게임에 참여하게 됐는데 2076 엔트리가 나와서 현재 313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더머니는 312등 1명 남았죠. 제가 비디오를 촬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인더머니 1명 남은 상황에서 촬영을 지금 하는 건데 일단 인더머니는 할 것 같고요. 10이 에버보다 많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믹스 게임이 있다는 거를 또 알려야 되니까 제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이블 팀 리더는 제가 아니고 한 명 더 있는데 그래도 칩이 상위권인 것 같아요. 에버리지가 16만 5천인데 제가 지금 40만 정도 있으니까 한 명 남은 상황입니다. 한국 사람 저 말고 대용아 일로 와봐. 저 말고 대용이랑 둘이 살아남았어요. 한국인 인더머니 둘이서 해야 돼요. 지금 40만 있어요. 괜찮죠? 대용이는? 거의 8만 5천. 8만 5천? 인더머니는 한 상황이네요 일단. 하나 잘랐어? 아 지금 인더머니 된 거예요 그럼 저희? 진짜로? 오케이 지금 인더머니 됐대요 여러분들. 와우. 자 인더머니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20분 있으면 데이트로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드디어 데이1이 끝났습니다. 미국 와가지고 이제 4일째인데 네 번째 이벤트만에 인더머니 일단 성공했고 팁이 나쁘지 않아요. 42만 4천 에버리지가 20만이 안 되는데 내일 또 쇼스택들이 우주수 떨어질 거지. 그래서 데이3까지 꼭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데이 2. 자 오늘 대망의 데이 2가 시작됩니다. 대망이 맞나? 그래서 오늘은 그 파리스에서 안 하고 저 옆에 호이스슈라는 호텔 붙어 있어요. 그쪽으로 넘어가요. 데이 1을 보통 여기서 하고 호이스슈로 넘어가서 데이 2를 저쪽에서 하고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정도 되면은 또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여기 WSOP 와서 호이스슈는 처음 가보네요. 지금 5일차인데 그쪽은 좀 뭔가 두근두근 거려요. 막 파이널 테이블도 있고 분위기가 김런한 사람들만 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서 실버 608에 12번인데 테이블에서 이제 세컨 팀 리더로 들어가 제가 보니까. 그래서 원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빨리 부랴부랴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또 저랑 같이 대용이 데이 2 둘만 올라갔어요. 한국인 중에 한번 더 있어요? 아 맞다, 신바 형님. 신바 형님 나랑 같은 테이블이셨거든. 근데 그 잠자는 작전 쓰시더라고. 주무시더라고. 너도 엄청 잤어요. 아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증명됐거든요. 송대용이랑 저랑 잘 맞는다는 거는 MBTI가 가장 잘 맞는 친구여가지고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둘 다 데이 3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봅시다 형님. 오케이 오케이. 왔어. 실버 608. 늦었어. 여기 있네요 제자리. 와 빅블라인드에서 가까스로 세이브했습니다. 빅블라인드 그냥 지나실 뻔해서 데이 2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렛츠고. 자 오늘 데이 2 이제 와가지고 두 레벨 하고 지금 첫 번째 브레이크 맞이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1레벨과 다르게 1시간 블라인드업이에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15분 브레이크네요. 근데 제가 오늘 42만 4천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80만 만든 상황이거든요 이거. 제가 칩이 많은 일은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믹스 게임이라가지고 오마가 섞여있기 때문에 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아직 칩이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어제부터 차근차근 할 것이고 아까 되게 많이 먹은 스팟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블라인드 4천 8천에서 저 빅이었어요. 그래서 UTG에서 16,000으로 오픈이 나고 버튼에서 콜을 했는데 제가 빅블라인드에서 퀸 파켓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75,000으로 풀뱃을 했는데 오리지널에 그 버튼에서 갑자기 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비 에이스 8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단 체크를 했어요. 쓰면서 할까 하다 체크를 하고 체크백을 하고 턴에 블랭크 같은 게 떨어졌는데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했더니 레이스가 7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콜을 하고 리버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떨어지면서 9가 떨어졌거든요. 제가 또 거기서 체크를 해서 색책이 나는데 파켓 잭이었어요. 제가 이제 에이스가 두 장 떨어져가지고 뭐 에이스10이나 에이스잭 뭐 그런 것까지 나올 수도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플라벨 10에도 안 한 건데 어쨌든 그 팟을 많이 먹어가지고 일단 칩이 올라갔고 노멀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웅이 칩 어때요? 20만입니까? 많이 났네요. 어쨌든 이제 대웅이는 홀덤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5만은 근데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5만 최대한 타이트하게 감각적으로 타이트하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144명 살아남은 상황이고 둘 다 일단 김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What's the little one called? What's that one called? This? Yeah. Dude, I love it. It's one of my favorites. Thank you. 들러가서 캐릭터를 보고 좋아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브레이크 에버리지가 지금 60만 정도 됐는데 전 참 75만 칩이 있네요. 좀 떨어졌다가 에버리지보다 4A팟에 빅블라인드 2-3으로 방어했는데 3-3이 떨어지면서 거기도 좀 먹었어요. 많이 먹진 못했고 아쉽게도 대용이는 탈락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 이제 브레이크를 맞아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뭐 초코바 같은 거라도 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생존입니다. 생존 게임. 그냥 배만 채우는 거예요. 자 이제 88명이 남았군요. 브레이크 1분 30초 남았는데 발길이 멀었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스니커즈 하나 샀습니다. 하나 먹을래. 생존 게임. 자 다시 힘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번 세션에 오비비 낳고 디너 브레이크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오마할 때 에어라인에 더블 스딧 들어와가지고 분집에 두 집이 플랫하길래 제가 팟을 세게 때렸는데 들어와가지고 퀸텐 3보드에 동크를 먼저 대가지고 제가 콜 받고 턴에 올인이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죽었는데 거기서 많이 상해가지고 디너예요. 이제 오비비 남았어요. 한번 더블어가면 좋긴 한데 제가 이제 어제부터 게임을 해가지고 에버리지보다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역시 딱 한 판에 이렇게 되는 토너먼트 이렇게 어렵습니다. 12 seconds later. 자, 방에 디너 브레이크에 왔습니다. 입맛이 없네요. 쉬었다가 나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그게 안 되네. 에버리지를 계속 유지하다가 한 판에 역시 토너먼트 힘 빠지네요. 6BB여가지고 이거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제 들어가면 스몰인데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파이널 테이블이 하고 있네요. 와, 오, 사람 진짜 몰려있다. 무슨 이벤트지? 필리핀에 멘도사가 저기 와 앉아있네. This is what event? Without 3000. 아, 3K 프리즈아웃인가 봐요. 어제 제가 힘도 못 쓰고 떨어진 거. 내 측 귀여워졌어.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2분 남았습니다. 기도해야죠 일단. 휴스택의 남자. 가자. 뭐야, 6, 7, 8. 에이스 하나 떨어지면 될 것 같은데. 투페어네. 투페어? 오, 더블 하겠습니다. 예스. 루티지에서 올인 넣었습니다. How much is it? 120. 120. It's okay, it's okay. Is it good car? Huh? Good car? The king? 쟁육 대 킹 this. I said let's see. I put him on jack. 어, 뭐야? 바람 안 줘.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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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G. 아쉽네요. 저 아, 40등으로 마감됐네요. 자, 1500불 믹스 게임 오마하랑 홀덤 두 가지 8게임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사실 오마하는 외국에 나왔을 때만 게임을 가끔 했고 한국에선 거의 하지 못하죠. 그래도 그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딥런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뭐 5000명 넘게 나와서 40등으로 마감했는데요. 39등이 머니점프였거든요. 한 1000불 정도? 근데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아쉬워요. 항상 토너먼트는 칩이 많았었는데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것. 근데 뭐 다 이겨내야 되니까 돈 받으러 가죠. 돈 받으러. 여기 히야? 이건 뭐야 이거? 이거는 왜 가져왔지? 저 놓고 와야 돼. 근데 누가 놓고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번째 게임 만에 위닝으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바운티 1000불짜리 또 하고. 너무 시끄러워. 40등. 자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이벤트 많으니까 또 메인 이벤트 있고 하니까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